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제가 엄마랑 10년 넘게 아침마다 해주는 마사지가 있거든요. 드디어 보여드리네요. 짜잔, 요건데요. 원래 13년 전에 산 책 내용이랑 제가 그간 필요했던 마사지 이 방법들을 합해서 필요한 루틴을 만들어 놓은 약간 저만의 마사지 보드예요. 이게 아침 붓기는 물론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쫙 빼주고 또 피부 탄력까지 올려줘서 하면 할수록 차이가 커져서 사실 엄마랑 저에겐 생활이죠. 아침 기초 바를 때 줘도 좋고 뭐 아침에 바쁘면 저녁에 줘도 좋고 저희 엄마는 밤에 드라마 보실 때도 계속 수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주 할수록 좋은 동작이긴 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부위별로 이렇게 한두 가지 동작식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순서대로 보여달라는 요청도 되게 많았고 오늘 처음으로 풀로 쫙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순서는 필수 첫 단계로 목부터 풀고 이마, 눈가, 팔자주름, 입술 볼륨, 턱선 리프팅, 마무리로 노폐물 쓰레기통 이 순이에요. 자, 시작해볼게요. 목 푸는 네 동작. 첫 번째, 뒷머리와 목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 느껴지시죠? 그 부분을 양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오른쪽 손가락을 모아 뒷목을 잡고 3회.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3회. 시원함이 느껴질 거예요. 한 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앞으로 잡아당기며 목을 뒤로 젖혀주세요. 3회.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3회. 평소 목에 통증 있는 분들께 좋아요. 왼손은 오른쪽 귀에 대고 오른손은 오른쪽 어깨를 잡아 목을 천천히 당겨 늘려주세요. 3회.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3회. 특히 이 동작은 긴 목 만들기에 좋은 동작이에요. 이마 탄력 세 동작. 이마 경계선을 따라 양 검지로 아래에서 위로 꼼꼼히 누르며 올라가세요. 그 다음 양손을 이마 위에 대고 바깥쪽으로 당기듯 쓸어주세요.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 해주세요. 양손을 주먹 쥐어 이마에 대고 관절을 이용해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전체적으로 10회. 시원한 느낌이 들면 충분해요. 눈가 탄력 8동작. 눈머리 오목한 부분 3초, 눈썹 앞부분 3초, 눈썹 꼬리 부분 3초, 관자놀이 3초, 눈꼬리 지압은 바깥쪽으로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3초, 눈동자 아래 정중앙 3초, 그 한마디 옆으로 또 3초, 집게손가락으로 눈썹을 따라가며 꼼꼼히 집어주고 두 손가락을 눈꼬리에 대고 눈을 최대 치켜뜨기 3초, 최대 아래로 뜨기 3초, 그 다음 정면. 이 동작을 3회 해주세요. 눈가에 전체적으로 탄력을 주기 때문에 눈두덩이가 처지거나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는 것도 예방돼요. 팔자주름 네 동작. 양 검지로 콧망울 옆을 3초 누르기 3회. 그 상태에서 입모양을 아 해주고 바로 인중을 최대 아래로 늘려 3초.
이 동작을 3회 해주세요. 두 손가락으로 팔자주름 부위에 원을 그리며 마사지 5회. 이제 팔자주름을 사선 방향으로 끌어올리면서 마사지 5회. 이때 피부 겉을 마사지하기보다 살짝 누른 상태에서 속근육을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입술 볼륨 두 동작. 입술을 앞으로 내밀고 엄지와 검지로 꼼꼼히 집어주세요. 10회 집어주세요. 이 두 동작은 입술의 혈행을 좋게 해 각질도 완화하고 입술 혈색에도 좋아요. 양 검지를 입술 위아래 각각 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10회. 입술 탄력과 혈색에도 좋아요. 턱선 리프팅 세 동작. 검지는 쇄골 중앙, 엄지는 턱 밑 중앙에 대고 위쪽으로 쭉 밀어 올려주세요. 3회. 집게 손가락으로 턱 중앙에서 귀 밑까지 살을 꼬집듯이 잡아 올려주세요. 3회. 이때 너무 아프진 않게 해주되 살이 위쪽으로 옮겨진다는 느낌으로. 검지와 중지를 턱선에 대고 귀를 향해 쓸어 올려주세요. 턱선에 쌓이는 노폐물도 빼주고 윤곽이 또렷해지는 데 좋은 동작이에요. 마무리 두 동작. 검지와 중지 사이에 귀를 끼우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10회 문질러 주세요. 양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귀 밑 기역자로 림프 쓸어 내리기. 3회. 이건 얼굴 노폐물을 쓰레기통에 쓸어 버리는 마무리 동작이기 때문에 평소 자주 해줄수록 좋아요. 오늘 동작은 정말 해주면 해줄수록 피부도 좋아지고 탄력도 좋아지는 루틴이니까 하루 한 번이라도 시간 날 때 꼭 해주시고요. 너무 바쁘다 하면 부위별로 나눠서 틈틈이라도 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